바랍니다. 예, 전주시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문체위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육이 늘 우리 국민들에게 힘든 시절에 정말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말 고마운 분야였는데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랑거리였고, 2002년 월드컵은 당시 IF 때문에 정말 힘들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우리 국민들 하나로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로 축구, 배드민턴, 대한체육회, 문체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뭔가 잘못을 따져 물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뭔가 이러한 잘못들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될 우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과 반목이 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불성사나운 일까지 있으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 문체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대한체육회장님, 많은 우리 체육 인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몽규 대한축구 황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아요. 우리 황제 회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대한축구협회 뉴미디어 중계권이 어떤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쿠팡이랑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뉴미디어 통합중계권 관련 계약 현황에 대해서 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뭐 비밀이라고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비밀이 많아요. 참고로 그 회장님, 국가정보원도 국회에 와서 보고합니다. 국가정보원도 와서 보고하는 국회에서 어쩜 그렇게 비밀이 많으신지 답답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팀12라는 회사 아십니까, 회장님? 네? 팀12. 팀. 팀12요. 모르세요? 12. 12. 12요, 예. 제가 이 팀12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잡코리아에 나와 있는 그 회사 를 보니까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뉴미디어 방송권 사업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팀12가. 회장님, 계약한 거 쿠팡이나 한거 맞죠? 뭐 쿠팡이 제일 메인 스폰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팀12가 자기들이 뉴미디어 방송권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고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팀12가 맞든지 아니면 틀리든지 둘중 하나죠. 뭐그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그 전한진 본부장이 그 계약 관계에서 잘 알고 있는데 설명 드리게 해도 됐고요. 홍명보 감독님, 여기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팀12 박정선 대표 잘 아시죠? 예, 압니다. 공교롭게도 팀12가 뉴미디어 방송권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당시, 그 당시에 축구협회 전무이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계약서 하도 자료를 안 주니까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커져갈 거 아닙니까? 축구협회에서는 뉴미디어과 계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쿠팡하고 했다고 하고, 그죠? 팀12는 자기들이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모 기자에게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이라는 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팀12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 수의계약 15억 원 정도 했는데, 계약서를 모르니까 제가 모릅니다.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재계약에서 쿠팡,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린내가 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구린내가 나면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보여주는데 한 1분이면 될 거 아닙니까? 감독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뭐 축구협회 전무 이사로 있을 때 그 뉴미디어 중계권이 계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는 축구협회 전체적으로 방송권 중계권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1차, 2차에 어떤 회사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니요. 감독님, 네. 감독님. 네. 어디요 계약했어요? 어디하고? 지금 회장님께서는 쿠팡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다음 일이라서 저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분이 회사에서 지금 자랑거리라 홍보하고 있죠? 네네. 근데 잘 모른다, 본인은. 아니, 저 그 계약 관계는 제가 떠난 그러니까. 다음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 전무이사였는데. 20년 제가 말까지 하고 21년부터 이제 울산연대로 갔기 때문에요. 아니, 20년 당시에 계약한 내용을 전무이사 당시에. 예, 그때는 계약했으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의혹을 살 거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하고 아주 친한 회사가 수혜계약으로 뉴미디어 방송권을 땄는데 그걸 따가지고 싼 값에 따서 여러 업체에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못 준다, 안 준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면 끝나는 것을. 구린내가 나도 너무나지 않습니까? 의원님, 당연히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전무이사실 모른다는 거죠? 네네.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홍명호 감독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요. 구린내가 난다고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의심받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자료 보여줄 겁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자료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네? 말을 못 믿겠으니 간단하게 회장님은 쿠팡하고 계약하고 있다고 하고 이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계약했다고 잡고리에 올려놔 있고 서류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전무이사 시절에 아주 친한 기업체 대표가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구협회는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의원님, 국가정보원도 국회 와서 보고한다고.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쿠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당시에 그 뉴미디어 중계권을 대한축구협회와 그 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을 같이 계약하는 선정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실무자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쿠팡하고 계약한 거는 저는 제가 축구협회를 떠난 이후의 일이라서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쿠팡하고 계약했다고 하는 건 회장님 얘기고요. 네. 팀 체육관은 회장이 자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홍명무 감독과는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당시 전무이사였고 그렇다면 그 계약 관계를 서류로 제출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리는 일이라고요. 자. 분량이 너무 나니까 그거는 저도 한번 협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쿠팡 관계는 그 쿠팡에서 대부분의 경비를 낸다든지 뭐 구체적으로 쿠팡으로 했는지 팀트랩으로 했는지 그 사실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네. 예, 서로 이야기가 좀 다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